유기효를 보세요. 유기는 규관이니 이여정하니라. 이응어우하니 간어우야라. 오강량순정지도는 비음맘유약에 수능 단견야랍 고로탄여규점지관이니엔 규점지관은 수소견이에 불능신명야랍 이기불능명견 강량중정지도하니 즉이여여자지정이니 수견제불능신명이나 이능순종자는 여자지도야니 제 여자의 미청야람 이기 불능 명견 구지도하니 능여 여자지 순종즉 불실충정이니 내미리야람 음유건의 간호외허니 규관지성이니 여자지정야람 고로기점이여차니 창부득지즉 비소리이람 상할 규관 여정이 역하수야니라 군자 불능 관견 강량 충정지 대도허국 이근 규점기 방불이면 수능순종이나 내동여자지정이니 역하수추야람 제창부적위추야람 이게 세상을 보면은 남자가 처하는 방법과 여자가 처하는 방법이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남녀로 구분해서 풀이를 하고 있네요. 보세요. 이제 유기효예요. 유기효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네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유기효인데 이 괴는 이 1, 2, 3, 4, 5, 6이니까 이 자리에 음유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괴는 밑에 괴 전체가 곤괴예요. 곤괴의 추측 세력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는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6위는 규관이니 이 여정하니라. 이 규자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담장 너머를 이렇게 넘겨다 보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볼 규자라고 하지요. 엿보는 것과 같은 엿보는 것이니 이 여정하니라. 여인이 곧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 즉 여인이 여인의 도를 지켜나가는 쪽에서는 이롭다. 이 응어우환이 여기서 또 이런 개념이 있지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 밑에는 넥괴라고 하고 위에는 외괴라고 하는데 넥괴의 초하고 외괴의 이 사효하고는 서로 호응 관계가 있고요. 여기 2하고 5하고 서로 호응 관계, 3하고 4하고 서로 호응 관계예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세요. 이 밑에 있는 넥괴의 두 번째 효가 음효이고 위에 있는 다섯 번째 괴가 양효예요. 근데 여기 5번째 있는 이 양효는 리더이면서 중도와 정도를 지키고 있는 떳떳한 군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곤괴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부르면 예하고 달려가는 정말 남녀로서 호흡을 잘해준 임금이 부르면 예하고 잘 따라주는 그런 신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큰 허물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고마를 이제 286쪽에서 풀이하고 있어요. 이 응어 우환이 이효가 오효에게 응하는 것이니 관어 우야라. 그 오효가 하는 것을 다 관찰하는 입장이에요.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오효가 하자는 대로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오효를 가만히 보시면 오 강량 중정기 도는 저 오효가 강이면서 양효고 중도와 정도를 가는 강량 중정의 도는 비이 음암 유약의 소능 관견이라. 좀 죄송한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풀이를 해볼게요. 이효가 이효는 음효잖아요. 음암 이게 음양으로 말할 때는 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암으로 말할 때는 양효는 명이고 음효는 암인 거예요. 음암이면서 그 강유로 말할 때는 유지요. 유하고 약한 것. 즉 순수한 음효 중에 여자 중에 여자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이효 음암 유약의 능히 관견 불파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대장부의 뜻을 어찌 아녀자가 알겠으리요 이렇게 한 말인데 그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대장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말들은 쉽게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찌 장부의 뜻을 알겠느냐 이게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고로 그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여 규점지 관이니 다만 규자도 엿불 규자고 점자도 엿불 점자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곁에서 살짝 보는 것과 같을 뿐이니 끝에 있는 귀이자는 귀이자가 아니라 멋멋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만 규점 엿보는 이 곁에 슬쩍 보는 것과 같을 뿐이니 규점지 관은 엿본다는 그 관은 소견이 불능심령이라. 비록 소는 조금은 보일지라도 불능심령이라. 심히 밝게 볼 수는 없는 거다. 더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컨닝을 한다고 할 때 컨닝하는 사람이 그거를 직접 본 사람과 확실히 보지는 못하지요. 어슴푸레하게 보는 거지. 그 정도야 하는 거죠. 이기 불능명견 강량 중정기도 아니 이 이효가 이미 기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이미 명견 강량 중정기도 강량 중정의 도를 명견 분명히 볼 수가 없게 되니 즉 이여 여자리정이니 이렇게 되면은 여자의 고둔정자 여자의 고든 것과 같이함이 이루미 되니 수 견지 불능 신명이나 비록 보기를 심히 밝게 볼 수는 없지만 능 순종자는 그러면서 능히
순수히 따르는 사람은 여자기도야. 그것이야말로 여자의 도리니 제 여자의 위정녀라.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고등이 된다 이거죠. 고등점자요. 이기 불능병견 구지도 아니 이효가 이미 구의 도를 밝게 볼 수가 없으니 능여 여자지 순종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여자가 순종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불실 중정이 중도와 정도를 잃지 않는 것이니 내 일이야. 그것이 바로 이롭게 되는 거다. 여기 밑에 불실 중정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시지요? 음효이면서 중도이면서 이 음자리에 오는 거니까 중정의 도가 되지요? 내피에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남자고 안에는 여자라고 할 때 남자가 하는 일을 안에서 중정의 도로 순종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이롭게 되겠지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본의 보세요. 음유 건의 관후 위하니 음이면서 유약한 자질을 가지고 안에 있으면서 관후에 밖을 바라보니 주관지 상냐. 그것이 바로 옛날에 이게 집 안에서 밖에 이렇게 담장 너머로 이렇게 밖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주관지 상이라고 잡은 거죠. 그러니 여자리 정자라. 옛날엔 여인네들이 바르게 하는 바른 처신이다. 고로 기점이 여차하니 그 점이 이와 같으니 장부득지득 빈소리입니다. 장부가 이 쾌를 얻었다면 이로울 바가 아니다. 장부는 떳떳하게 자신이 일을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 반 입장에서는 반계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인네들처럼 이렇게 엿보고 그걸 훔쳐보는 수준 갖고는 그거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끝에 장부 특지즉 비소리의다 라고 주자가 다른 요 말이 사실은 주역점을 쳤을 때 이용하는 방법을 딱 집어준 거예요. 네가 남자잖아. 남자임에서 요괴를 뽑아서는 안 돼. 그 말이죠. 상활 휴관 여정이 역 갖추야라. 근데 이 관계가 전체 괴롭을 때는 그 위에서 밑을 쭉 내려보는 입장인데 여기 효롭을 때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휴관 여정이 이게 엿보면서 하는 여인네의 그 곧게 나가는 그런 것이 역 갖추야라. 그것은 장부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추한 일이다. 근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주역은 군자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전체 주역이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 필요한 책으로 만든 거예요. 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 어금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양을 구축하고 음을 억제하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앞에서는 비록 이 여정이라고 했어요. 여인네의 굳은 정조처럼 나가면 이롭다라고는 했지만 그 자체가 음이잖아요. 곰풀이가. 그러다 보니까 부양어금, 양을 부추기고 음을 억제하는 입장에서 상에서는 가추라고 쓴 거예요. 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걸 떠나서 내가 일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엿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추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추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게끔 이끄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엿보는 것은 추한 거다. 그렇게 그리고 가잖아요. 군자 불능 관견 강량 중정지 태도하고 군자가
여기 군자는 통치자, 리더 이렇게 볼 수 있죠. 군자가 등기, 강견, 강량, 중정기 등 강량, 중정의 큰 도를 반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근, 근자가 이게 참 소리를 잘한 거죠. 근자는 가까스로 겨우 휴점기 방불이면 그 방불이라는 것은 어슴푸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방불한 것을 이렇게 견눈질에서 보는 듯이만 한다면 순응 순종이라 그렇게 해서 슬쩍 따라가기는 하지만 내 동 여자지정이 그것은 곧 여인네의 정 굳은 것과 같으니 역하 수추야라 부끄럽고 추한 것이 되더라 이거죠. 제 장부즉 위취하라. 그래서 이 주자는 거기 있을 제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인 내에 있어서는 이게 추한 게 아닌데 장부 입장에 있다면 추함이 된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 있는 이 글자 한자 한자가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그 단추 역할하는 그런 글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본의에서 말한 제자예요. 그죠? 제 장부, 제 여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장부라면 추함이 된다. 이거예요.